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코디는요,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코디법인데 이 코디 방법은 꼭 반드시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호호시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요,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아이템 중 하나가 바로 셔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, 그만큼 코디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아이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셔츠 하나로 다양한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 셔츠를 가지고 사람마다 스타일링하는 거는 각자 다르기 때문에 크게 정석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하지만 오늘은 제가 이 셔츠를 가지고 어떻게 코디를 하는지 누구나 따라하기 쉽고 이해되기 쉽게 다섯 가지 코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셔츠 코디 한번 봐볼까요? 먼저 셔츠 코디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뭘까요? 바로 바지 안에 넣어 입는 방법과 빼 입는 방법,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, 먼저 첫 번째로 넣어 입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바지에 넣어 입는 방식은 빼 입는 방식보다는 조금 더 절제된 느낌을 줄 수 있고요, 이 상의와 하의의 비율을 따졌을 때 하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만큼 다리가 길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비율이 좋아 보이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. 지금은 제가 뭐 이런 캐주얼한 셔츠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지만 드레스 셔츠를 활용해서 넣어 입는다면 제대로 된 포멀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죠. 물론 드레스 셔츠를 빼 입는다는 것도 말도 안 되긴 하지만요. 그리고 이쯤에서 셔츠를 바지 안으로 넣어 입을 때 셔츠 밑부분을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.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, 일단 그냥 저는 막 집어넣은 상태에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조금씩 안쪽으로 말아서 빼준다는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빼줍니다. 그렇게 하면은 꽤 자연스럽게 연출을 할 수 있어요.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, 셔츠를 바지 밖으로 빼 입는 방식인데요, 셔츠를 빼 입는 방식은 넣어 입는 방식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하면서 편안한 느낌을 낼 수 있는 방법이고, 이너와 아우터의 톤을 달리하면서 좀 레이어드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, 가장 윗단추를 한두 개만 잠그는 거예요. 이 방식은 맨 윗단추만 잠궈도 되고, 아니면 맨 윗단추랑 그 밑단추를 잠궈도 되고, 아니면 그 두 번째 단추만 잠궈도 되고, 이거는 자기의 취향대로 좀 베리에이션을 주시면 돼요. 이 코디법은요, 단추를 다 잠그는 건 싫고 모두 단추를 오픈해서 입는 건 싫을 때 활용하는 방법인데, 이 단추 한두 개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약간의 위치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 번째 팁을 알려드리자면 완전히 오픈하는 방식이에요. 이 방식은 셔츠를 활용할 때 가장 캐주얼하게 보일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 방식을 활용할 때는 안에 흰 티를 받쳐 입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너의 컬러의 변화를 줘서 룩의 센스를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쉽게 생각해서 셔츠를 자켓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셔츠 자켓 느낌으로 코디해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이해되기 쉽게 코디를 할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여기서 조금 더 응용해 보자면, 셔츠를 빼 입었으니까 셔츠를 넣어 입었을 때보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안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. 여기서 그나마 비율을 더 좋게 하는 방법은 셔츠 안에 받쳐 입었던 이너 티셔츠를 바지 안으로 넣어 입으면 되고, 만약에 자기가 그냥 캐주얼한 느낌의 코디를 보여주고 싶다 그러시면 그냥 이너도 빼 입으면 됩니다. 굉장히 간단하죠?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코디는요,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코디법인데 이 코디 방법은 꼭 반드시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바로 자켓과 셔츠를 매칭할 때 셔츠 컬러를 자켓 밖으로 빼는 방식이에요. 이 방식을 활용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캐주얼 셔츠 기준으로 맨 윗단추를 두 개 정도 풀어서 이 셔츠 컬러를 자켓 밖으로 빼면 되는데요, 이때는 이너 티셔츠를 입지 않고 그대로 넥라인을 노출해서 보여주는 게 훨씬 멋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코디할 경우에는 넥라인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조금 더 날렵한 느낌을 보여줄 수 있고요, 셔츠에 자켓을 레이어드할 때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입는 것보다 셔츠 컬러를 밖으로 빼서 입으면은 조금 더 센스가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이 코디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을 알려드리자면, 무작정 단추 두 개를 풀고 셔츠 컬러를 밖으로 빼 입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, 이렇게 셔츠마다 이렇게 버튼과 버튼 사이의 간격이 다 다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버튼과 버튼 사이의 간격이 먼 제품을 두 개를 풀었을 때는 너무 깊게 파인 느낌이 들어서 조금 과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셔츠에 따라
따라서 단추에 푸는 개수를 정해서 달리 연출을 하시면 됩니다.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, 이렇게 그냥 오픈 칼라로 나온 셔츠 있죠. 오픈 칼라 셔츠는 어느 정도 오픈되어 있는 비율이 꽤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오픈 칼라 셔츠에 자켓을 레이어드하고 이 칼라 부분을 자켓 밖으로 빼입으면 꽤 괜찮은 코디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여기서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,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칼라가 작은 것보단 이렇게 좀 칼라가 큰 거를 활용하면 조금 더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주의해야 될 점은 이런 레이어드하는 방법은 조금 더 드레쉬한 느낌이 나기도 하면서 위트를 좀 제대로 딱 보여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셔츠와 자켓의 톤을 잘 맞추지 못하면은 단순히 언밸런스 하면서 그냥 어색한 느낌이 들 수 있는 코디가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셔츠와 자켓의 톤을 맞추는 거는 정말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레이어드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코디법만 알아도 셔츠 하나만 가지고 자기가 어떤 무드로 연출을 할 것인지 이렇게 무드의 변화를 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, 댓글 꼭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